안녕하세요. 애터게 머판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내 체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상 체질 진단 앱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팟 터치로 직접 진맥을 보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벼운 설문 형식 과정을 거쳐서 나의 체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뭐 실행하면서 바로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보이는데요. 총 2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3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래 4가지 보기 중에 터치를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 식습관부터 그리고 자신의 패턴 그리고 성향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과 보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후 아래 4가지 보기 중에 가장 자기와 일치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꼭 천천히 정확하게 읽고 보기 중에서 가장 자기와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니까요.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자신이 잘못 선택을 할 경우 화면 왼쪽 상단에 이제 화살표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전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한 질문 같은 경우는 네,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거만 선택을 하면은 이제 결과 페이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제 태양인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야 할 음식, 권장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장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경우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과 맞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한의사 같은데요. 지금 설명드린 앱을 뭐 이렇게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정확한 진단은 네,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상 사상 체질 진단 앱을 소개해드렸습니다.